형수 오빠야. 아, 그럴 수도 있지 뭘. 바쁘지? 저 스케줄 끝나고 지금 숙소 가고 있어요. 거의 다 왔어. 아 그래? 피곤하지? 숙소 여기 아니야? 피곤하지? 일단 숙소 여기야? 시스템 옆에 숙소 어떻게 하죠? 아유 내가 그냥 뭐 주변에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바쁠 것 같아서. 집에? 어 나는 지금 집이고 여기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너 바쁠 것 같아갖고. 아 그래도 아, 나 오라고? 야 너 한번 들이대다가 차인 적 있냐? 왜 이렇게 너를 야 이렇게 대한 야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런 적 없어. 아무튼 보라야. 여보세요? 어 보라야. 여기 지금 맨발의 친구들 촬영 중이거든. 아 진짜요? 방송이에요? 어 방송이야. 되게 안심한다. 방송이니까 너무 안심해. 너무 안심해. 다행이다. 어, 다행이다. 그래 알았어. 언니 오빠가 내가 하는 거 아니야. 아 다행이다. 그래 알았어. 포션에 들어봐. 장난 아니네.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친구도 불렀으니까 아, 바쁠 텐데 어, 엄마가 좀 레시피를 그대로 아까 불고기하고 다 메모했지. 에? 그래서 우리가 집밥 한번 맛있게 해서 한 입 더 절 주고 만들자. 기름 반찬은 당면은 불려놓고 소고기도 당근이랑 양파랑 소스 볶아 잠깐 딱 볶은 것을 부치는 거지. 여기가 뭐야? 불고기야. 여기가 불고기? 김탁구가 배를 갈고 있어. 아, 이거 나이스! 고기를 재는 거야. 양파. 됐다! 자, 다 만들었습니다. 문제 네. 이 잡채 이름은 한풀이 잡채입니다. 오늘 주인공께서 한 입 드셔보시고. 와! 아우 얘도 진짜 잘 먹는다. 와, 그러니까 땡겨야 돼. 아, 그렇지. 어때요? 맛있어? 입에 들어갔을 때? 들어갔을 때. 그 소고기 기름짐이 확 퍼져들거든요. 아, 이거지 이거. 이렇게. 아, 이거지 이거. 이렇게 성공한 가수가 고기 고기 하는 거 처음 봐요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맛있네. 불고기 구워드릴까, 이제? 아, 이거 국물 먼저 붓는 거야, 이렇게? 어, 맛있다. 아. 어? 왔다, 왔다. 어, 왔다. 어, 왔나 보다. 너가 이제 좀 좋아하지. 아, 왔구나. 아, 강아씨, 어서오세요. 현진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근데 지금 마스터 오시는 길이에요. 아, 저 행사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. 언니 이거 며칠이니? 가가. 3일이요. 10월 3일. 네. 지금 방송 언제 되죠, 이거? 6일이요. 10월 어? 6일이요? 결혼 이미 했네. 그래요? 아, 10월이 참 예쁘게 잘 했더라고요. 아, 네. 뭘 또 돌려? 네, 감사합니다. 갔다 왔는데. 네. 여기. 아 그럼 다 어제 온 걸로 얘기를 하면 되겠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부럽네요. 야 이 간도 저기 맛을 봐야지. 그럼 맛을 봐라. 여기 있잖아. 봐라. 자 형이 일단 잡채부터. 고기 없이 당면과 버섯과 당근의 비율이 1대 1대 1이었고. 어, 그게? 뭐 하는 거야 지금? 고기를 먹어야지. 듬뿍. 아니 국물 있는데? 봐봐. 맛있어요. 맛있지? 어? 어? 왔다. 어? 왔다. 왔다 야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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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야 너 반갑다. 아유 반갑습니다. 왜 밥이
아니에요? 우리 현중이 오빠 옆에 앉아. 네. 아니 저 보라를 숙소생활 하잖아. 네. 숙소생활 그럼.